살아있는 세포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관찰할 수 있는 4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오늘 포항에서 준공됐습니다. 신약 개발 등 신산업 창출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길이 1.1km에 면적은 3만 6천 제곱미터. 세상에서 가장 크고 정밀한 현미경인 4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준공됐습니다. 기존의 3세대 방사광 가속기에 비해 1억 배의 밝은 빛으로 천조분의 1초의 순간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세포 움직임과 나노물질을 관찰할 수 있는 최첨단 장비로 미국과 일본에 이어서 세계에서 세 번째 개발입니다. 암과 같은 질병 치료와 신약 개발 등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 연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3세대가 마치 백화점식의 설비라면은 4세대는 아주 특정한 분야에서 아주 깊이 파고 새로운 것을 도전해보는 그런 명품관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설비라고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준공식에서 포항 4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과학기술의 심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포스텍과 여러 연구기관, 포스코 창조혁신센터와 가속기가 결합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학 반응을 비롯해서 그동안 인류가 풀지 못한 우주와 생명의 비밀을 푸는 열쇠이자 미래 신산업 선점의 필수적인 핵심 인프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포항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보육기업과 센터 직원 등을 격려했습니다. 4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만드는데 5년 가까운 세월이 걸렸고 국비와 지방비 4,3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가속기 사업 주관기관인 포스텍은 주요 가속기 부품을 국산화시켜 5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이렇게 개발된 부품은 미국과 인도 등 해외 가속기 현장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